계산 틀렸잖아, 알바생. 네. 오히려 흘렁겨. 멋지요? 예. 이게 만물차가 매력이라니까, 이게. 아니야, 멋이려. 그 맛이야. 아니, 이래 헐게 파라고, 뭐, 의외 묻고 싸.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27살 때 천년에 걸어 만났는데,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렇다는 사람 말을 모아지고 걸려서. 이렇게 혼자 다녀야 되잖아요. 네. 저는 엄청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은 안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쭤볼게, 외롭진 않으신지. 아, 아니에요. 저도 이게 아버지랑 누나랑 다니고 와이프, 마지막에 와이프랑도 몇 년 다녔는데 같이 네. 가족이랑 다니다가 이렇게 혼자 다니면 진짜 외로움 많이 타요. 다니는 데마다 엄마들이 네. 할머니들이 잘해주시긴 하는데 네. 그것도 어쨌든 나는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정도 많이 느끼고 다니지만, 그냥 가족들이 그립기도 하죠. 뜨문뜨문 아빠랑 지나다녔던 공간, 누나랑 지나다녔던 추억의 공간들 지나다니면 사무치게 그립고, 함께 했던 추억들이. 나시겠네. 그렇죠. 갔던 곳이 많으니까, 함께 했던 곳이. 숫돌. 숫돌. 칼 가는 거. 보드라운 거 보여줄까요? 센 거 보여줄까요? 아, 보드라운 거. 보드라운 거. 저거 여기 열어봐요. 최고 좋은 거. 어디요? 여기, 거기 열어봐요. 여기요? 네. 거기서 빨간 거. 빨간 거. 네. 주황색. 거다. 밑에 발에 주황색. 좋아요. 네. 봐봐요. 2만원짜리. 네, 이게 작네. 그러니까 되나? 이거.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횟집에. 일본 건이야. 네, 일산 맞습니다. 일산. 네. 네. 3년 전에도 2만원, 지금도 2만원. 물가가 안 올랐어, 여기는. 이거 잘 가는 선언이. 네. 잘 가는 게. 예. 잘 가는 날. 제일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응. 이거 다시 이야기해봐.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흘렁겨. 멋지요? 예. 이게 만물차가 매력이라니까, 이게. 아니야, 멋이려. 그 맛이야. 아니, 이래 그렇게 파라고. 뭐, 의외 묻고 싸나. 솔직히 기름값도 안 나와. 그래, 솔직히 맞다. 이건 아시아. 예. 찜할 때 쓰는 거. 이거. 예. 몇 개요? 이건, 몇 개, 이건 얼마? 그거는 8,000원. 와, 이거는 8,000원. 지금 2,000원 올랐어. 쇠값이 많이 올랐어. 아, 5,000원 해야 되나? 5,000원, 아니, 6,000원 했어. 2년 전에도 이거는. 뭐 가져왔나? 이거보다 큰 거는 없고. 더 큰 거는 있지. 큰 거 한번 줘. 26 다음에는. 만원짜리야. 아, 9,000원, 9,000원. 아, 9,000원. 아, 거기 아니고. 거기 아니고. 요걸 잡아서 땅에 내려줘요. 조심히. 네. 기스 나니까 조심히 여기다가. 조심히 여기다가. 조심히. 뭐야? 반찬통이요? 반찬통 그 락앤락 건데 한 개밖에 없어요. 메이커 락앤락이죠 그거. 락앤락 메이커라고 그거는. 이 뭐. 아, 모르면 내가 말을 뭐 하는데 그거는 비싼 거라가. 아니 우리나라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세계 1등 하는 거라 지거는. 안 좋다. 이거는. 어? 그러니까 근데 먼지가 다 싸게는 준다고 세계 1등인데 9,000원. 이거 얼마인데? 그거 원래 매장 가면은 그게 만 원 하거든요. 네. 오늘 반값에 줄게. 5,000원. 됩니다. 예. 아, 빨래 찍게나 없어요. 빨래 찍게. 빨래 찍게 심이. 빨래 찍게 집에 많이 있다 나 알아. 빨리 찍게 집에 빨리 찍게는 사도 괜찮아요, 할배. 빨리 사가나 나. 왜 그래? 빨리 집게. 이건 얼마예요? 2,000원이야? 2,000원. 머리 좋아가 한번 가격 말한 거는 기억하겠는데 몇 개나? 좀 이따가 빨리찍기 찾으면 팔아요. 네. 괜찮아요. 수세미는? 수세미? 스카치. 스카치 거? 스카치 거 1,500원이 한 개. 아, 주세요. 하나 드릴까요? 그게 네. 한 개가 아니라 여기 한 개. 아, 이게 한 개. 이거 1,500원이가. 예. 1,500원. 이것도 지금, 이것도 오른데 지금. 아니, 2,000원 주셔도 돼요. 언제? 아니, 저거는? 뭐, 다섯 개 묶으면 7,000원. 아, 이거 더 비싸네. 이거 마트에 한 개 2,000원 하잖아, 이모. 1,500원짜리요? 식당에서 뭐 한 개만 해가 되나? 아니 그럼 뭐 이건 내 그릇 안 아, 딱 그거 닦으려고 닦아지대 요거는 예, 잘 닦아지는 제일 좋은 거 예?
돈. 예예. 그럼 하자. 2,000원, 9,000원, 1,500원, 11,500원. 오, 계산 빠르다. 멋지워. 아, 젊으니까 틀리네. 그럼 31,500원. 숫자까지 맞습니다. 아, 네. 31,500원이요. 네. 제가 다녀올게. 네. 계산 틀렸잖아, 알바생. 제가? 알바생 계산 틀렸잖아. 손님 도와드리려고 알바하러 왔어요. 아~ 알바생 계산 틀렸어, 지금.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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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계산 틀렸어, 다시 계산해. 왜요? 다시 해봐, 계산 다시 해봐. 9,000원. 계산. 9,000원. 2,000원. 11,000원. 11,500원. 32,500원. 32,500원. 근데 아까 얼마나 그랬어? 31,500원이라고 했어. 그게 틀렸잖아, 알바생. 32,500원. 네. 32,500원. 32,500원이니까 만원, 17,500원 드리면 되겠다, 그죠? 네. 만원짜리 없으시죠? 어, 네. 만원짜리 하나 만 죽고 시작하고 최고 좋은 속도 2만 하던데 이게 아니야, 올 때 드려요 그냥? 아니야, 올 때 써라. 죄송해요 이모. 이거 나 맞는데. 그럼 옷은 어디로 가져가 그러면? 왜이씨 아무 통하네. 아니 나도 받은 거야 지금. 오늘 갑자기 네, 맞아. 제가 시간 안 쓰면 되는데 지금 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냥 한 장난감 한번 쳐본 거예요. 시간 맞아. 맞지요? 네, 17,500원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가세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객단가가 네. 높아요. 맞죠? 생각보다. 네. 1,000원, 2,000원만 파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가게에서 쓰는 거는 그냥 어디 나갔다 오는 그 비용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저렴한 거 같고. 저분들도 나가서 사오려면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또 인터넷으로 택배를 시키려고 해도 택배비 부담하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 1,000원짜리 2,000원짜리만 팔으면 기름값이 안 돼요. 어쨌든 그렇죠. 단가가 좀 높아야지 어느 정도 매출이 네. 나와야지 기름값도 하고 밥값도 하고 하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라이팬 한 게 지금 45,000원씩 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기집에 또 고기 파는 집에는 또 생선을 굽는다고 꼭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가 있는 제품을 팔기도 팔아야 되는 게 저희 현재 전략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맨날 1,000원짜리 2,000원짜리만 팔아갖고는 못 먹고 살죠. 그쵸, 그쵸. 사람이 만원 2만원 3만원짜리 팔아야 그래 만물트럭에는 그래도 1,000원짜리 네. 이런 거는 오 싸다라는 소리 듣기도 듣고 네. 이런 고급 제품들은 그래도 나는 지금 슈돌 같은 경우에 방금 2만원 판 거 3년 4년째 5년째 지금 2만원 계속 팔고 있어요. 가격은 올리 원가는 계속 올라왔어 지금. 아. 근데 나는 근데 저런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쓰는 거니까 횟집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죠. 그냥 서비스 부목으로 약간 나간다는 느낌 마진을 좀 줄이고 그게 또 장사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래판 어디 있어요? 이거 더 팔았나? 나무 빨래판 찾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나무. 오늘 나무는 다 나갔어요. 뿔 빨래판밖에 안 남았어요. 네. 뭐 할 때 쓰시려고요? 할때요. 요거 귀여운 거라도 한 개 쓰실래요? 네. 이건 안 되고 네. 나무만요. 네. 나무를 오늘 다 나가고 없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네. 여기, 여기 꽉 쌓아놓고 다녔는데 오늘 다 나가고 없어요. 사장님 거기서는 나오면 되는가? TV에 많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맞죠? 예. 그래. 아. 이 브랜드를 보니까 이런. 저 이것도 브랜드죠? 그렇죠. 뭐 나름 사장님. 그럼 그럼. 뭐 다른 거 필요한 게 나면 둘러봐요 그러면. 이왕 자세한 김에. 낚시 좋아하시면 회칼도 있고요. 아, 아쉽다. 아쉽다가 아니라 아쉽다. 천천히 구경을 하라니까. 구경을 하나 한 개라도 필요한 게 생길 수 있어요. 빨래판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사람은 견물생심이라 그래가지고 구경을 하다 보면 뭔가 한 개 눈에 띈다니까요. 저는 그냥 필요한 것만 사던 사람이에요.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이에요. 아, 빨래판을 찾으시면 빨래 방망이나 필요하신가? 빨래판 나중에 사시고. 굳이 뭐 말을 하도 잘 들어가 아, 뜻을 낼 일이 없습니까? 장사 시작한 지 좀 지났는데 비가 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비가 오네요. 이러면은 비가 계속 올 것 같으면 바로 천막 덮고 다 내려 빨리 내려서 네. 가까운데 뭐 뷔페하는 곳이 있으면은 어디 뭐 바닷가에 장사할 때는 그 회센터나 그런 데 가면은 위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지붕 있는 지붕 있는데 그런 데 급하게 찾아 들어가는 데가 있고 다리 밑에 찾아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우선은 급하게 빨리 천막을 내려야 하는 게 답인데 현재 이 장사 경력 15년 경력에는 네. 잠깐 스치는 밀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까지는 버텨보겠습니다.
땅이 안 젖을 정도만 오면은 잠깐은 버티면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괜히 욕심부리다가 비 맞다가 장대비 한번 쏘나기 여름에는 진짜 게릴라성으로 미친듯이 쏟아볼 때 있거든요. 네. 그런 장대비 한번 맞아버리면은 물건들이 다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죠. 쇳덩어리들은 다 녹마버리고. 그러면은 괜히 한 시간 팔아가 뭐 한 2, 3만 원 벌려고 하다가 손실이 더 큰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후탐 대실. 그렇죠. 작은 걸 노리려다가 크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비가 안 오네요, 진짜. 아까 뭐 잠깐. 그 비가 안 와가 지금 일을 하는데 네. 지금 일기예보에는 오후에 또 비 잡혀 있어. 그러니까 빨리 비 오면 이제 한 번 더 비 오면 빨리 덮고 네. 도망갈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알바생 그러면 여기 벌써 네. 저랑 알바하러 온 지 한 몇 시간 된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손님들도 몇 명 만나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 중간 느낌은 어때요? 일해보니까. 사람들이 네. 약간 가격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냥 사장님 오시면 필요하면 그냥 바로 사는 거죠. 아, 물건이 뭐 달라 네. 그러면서 무슨 보통 어디 가면은 보잖아. 가격부터 이렇게 가격표부터 먼저 보고 하는데 네.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네. 그게 아마 사장님께서 오랜 시간 똑같이 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나. 그게 믿음 거래인 거거든요. 그렇죠. 신용. 신용. 뭐 그게 믿음. 서로 A와 B와의 믿음이 생기면 이제 그 중간 단계에는 다 사라지는 그런 맞아. 개념 아닌가 싶어요. 원래 아까 그 무슨 우리 칼 가는 거 예. 그 저는 생각보다 고가라고 생각했지만 예. 어르신들은 알고 있어. 그게 예. 이미 비싼 거라고. 예. 형님이 왔으니까 그냥 사 바로. 예. 어차피 거기 가나 여기 가나 가격은 비슷할 맞아. 거란 말이야. 숫돌 한 개나 그런 거 한 개 봐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2,000원짜리도 많아요. 예. 그런 거 철물점 가서 싸구려는 2,3,000원짜리 많은데 그런 걸만 보신 분들은 2만원이면 왜 이렇게 비싸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써본 사람들은 두 말 안 하는 분께 제가 가격을 측정을 해놨어요. 또 이게 가격을 다 외우시는 것도 물론 오래 되셨겠지만 깜빡깜빡 할 법도 한데 형님 다 하시고 저도 이번 물가 상승률에서는 이번에 대이고 있는 게 많아요. 난 내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는 가격이 있는데 네. 무심결에 그 가격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번에 가격이 올라버린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려요. 그쵸. 내가 이때까지 팔았던 가격이 네. 그 가격이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특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게 예로 들면 내가 7,000원에 팔던 게 네. 그러면 한 4,000원, 5,000원 들어오니까 7,000원에 팔았는데 그쵸. 갑자기 지금 7,000원에 들어와. 그럼 또 가격을 올려야 돼. 올려야 되는데 무심결에 전에 가격이 얼마였지? 순간 7,000원을 내뱉고 나면 본전에 팔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밥값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형님이 더 공부를 하셔서 머리를 네, 빨리 해가 계단서를 배워야 머리 빨리 박아야 넣어야 되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비 와요. 비 오나요? 네, 얼른 올라갈까요? 제가? 아니 그건 위험해서 안 되고 저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장님 갑자기 비 많이 오는데요? 빨리 높아야 되겠네요. 철수 아이고 아지매. 안녕하세요. 아지매도 물건 팔아줬는데 아지매가 얼마 팔아줬는데 나한테 19,000원 팔아줬지요. 오늘 옷마다 많이 안 팔렸네요. 오늘 물의 세그럭이라도 팔아드리려고. 물. 뭐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제 최고 물회 중에 최고 물회는 도다리 물회지. 도다리. 도다리 잡으로 15,000원 하는데. 예. 도다리 작아지면 20,000원. 예. 도다리 세 개 줘요. 예, 도다리 먹을게. 야, 뭐 20,000원짜리 물회 이렇게 푸짐하게 나온다고? 너무 훌륭합니다. 잘 나온다. 예. 해산물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군소, 오징어. 해삼, 네. 멍게, 새우, 가자미, 이야, 깔끔하게 나온다. 이 뭐 한 그릇에 거의 3인분 양을 넣어주신 것 같은데. 와. 원래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생양으로. 사진 한번.
여기다. 옛날에 22살 때는 혼자서 11인분. 11인분? 아. 200g짜리 11인분 뭐 공기밥 3개 먹고. 네. 고기에 대체 고기로. 아니, 뭐. 공기밥 하나만 더 주세요. 밥 하나만 더 달라고. 이거 이거는 뭐가 어디 뭐 되게 풍부한 얘기가 있다 하네요. 맨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애가 날생이잖아. 자기 날생이잖아. 분수도 한 번씩 챙기세요. 아니요, 저희 여기 또 잡히는데 먹지는 않아. 나온 식당에 나온 게 없어. 분수 엄청 귀하잖아요. 예, 근데 어, 근데요? 보통 이거 잘못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게 뭐냐면 되게 바닥 가에서 사는 애들이 많아. 네. 멍게 해산도 마찬가지긴 한데, 해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건 뭐 잘못 고르면 뭐 기름때 같은 것도 있고 딱 하면 그런 거지.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27살 때 천년에 그러고 만났는데 지금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트럭장 사람 말을 뭐하지 못하려서 그리고 내가 우울이 좀 액면가가 나이가 높다만 추천이다. 아, 우리 와이프가 내보다 2살 선배야. 나이로는. 나이로? 5월, 아, 한 달. 한 달 선배다. 5월, 5월생이고 내가 6월생이니까 내가 반대로 누나랑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내가 속였어. 워낙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고 하니까 어른들이 막 상대하다 보니 말투도 약간 어른스럽고 네. 27살 또래에 말투가 네.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내가 31살이 잠깐 오찬이를 만났다. 친구 소개를 만나면서도 이상이 그게 또 내한테도 익숙하고 오찬이랑 오빠랑 걔가 만났네. 근데 그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긴 게 아니라 다음 날 계약을 했어. 다음 두 번째 만날 때 내가 하실 일이 좋은 갑이다. 누나 가면서 만나서 두 번째 만날 때 다음 날. 사기를 하루 친 거네요. 어? 사귀는 거 하나 쳤죠. 오빠라고 다음에 좀 더 친해져갖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싶어가 했는데 한 연애 1년차 때까지 제가 소개팅이 뭐냐면 난 다이소에 납품을 하는 납품업체에 아. 중간 사장이라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속였는데 나중에 그쪽이 났죠. 그래도 남인남동을 믿을만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못해요. 그리고 뭐 또 이번에 그 흑돌단다에서 뭐 새롭게 뭐 가게 하나 오픈하다네. 테이크아웃 점. 그 엑스포라는 이제 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공원에다가 9월 중순쯤에 베개랑 티트에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매장을. 아 베개를 테이크아웃으로 내가 판다고? 네네네. 보통 일반 가게에 가면 그냥 포장해 주세요 하고 파는 건데 네. 그럼 그 시내 안에 완전 테이크아웃만 전부 다 하는 매장을 열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상차림 판매도 가격이 워낙 비싸지니까 네. 대개로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메리트가 속재에서 7일까지 갔나?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7일까지 가면 아마 7일까지 나올 거예요.